또 우리 최창기 본부장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봐야죠. 또 얼마나 어느 곳에 돈이 흘러갔고 또 어떤 ETF들이 또 꿈틀거리고 있는지 오늘 마침 또 빈손으로 안 오시고 빵을 사오셨더라고요. 응? 네. 오늘 스콘인가 좀 사오셔서 안 드셨습니까? 네, 저 못 먹었는데. 아유, 최창기 본부장님 또 스콘 네. 맛있는 거 사오셨어요. 네. 빵. 오늘 양손을 무겁게 우리 스튜디오를 찾아 주신 더현대 거기 스콘 사오셨구나. 네. 그거 유명한 데인데. 네. 하나 네. 남았어요? 있을걸요 아마. 네, 삼성자산운용 최창규 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잘 먹었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맛있게 드셔서 너무 제가 더 뿌듯하더라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다음번엔 타프로님 것까지.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은 뭐부터 보면 될까요? 예, 최근에 신규 상장된 ETF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6종이 신규 상장했었고요. 아, 신규 상장 그만 좀 해요 이제. 예, 그치 그치. 신규 상장. 저도 뭐 왜 이럴까? 뭐 이런 생각들 좀 많이 하는데 뭐 그래도 ETF가 결국은 다양성으로 투자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ETF 비즈니스의 끝판왕은 그냥 다양한 ETF들을 조합하는 EMP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끝판왕 아닐까.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투자자들의 니즈, 특히 미국에서 한국 투자자들이 많이 매매하고 있는 그런 ETF들을 뭐 그대로 갖고 와서 또 한국에서 상장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그런 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아, 미국장에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ETF가 예. 있는데 그게 한국장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네. 그걸 이제 그대로 복제해서 이게 네. 상장하는 예, 지수만 쓰게 되면 지수만 또 동일한 지수만 쓰게 되면은 뭐 복제하는 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보수도 아무래도 국장에서 매매하시니까 좀 더 보수도 싸게 그렇게 제공한다면 뭐 다양한 칩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화면 잠깐 띄워 주시면 제가 최근에 상장된 ETF들 리스트를 한번 읊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최근에 최근 한 한 달 사이에 상장한 ETF들이고요. 이게 다? 아, 여기 거래량이 찍혀 있고 20일 평균 거래량이 없는 요 ETF들이 한 대략 한 10개 좀 넘는 ETF들이 최근 한 달 사이에 상장한 ETF들입니다. 아, 좀 예, 밑에 쪽에 있는 애들이에요? 예, 여기 99까지 되어 있는 요 ETF까지가 최근 한 달 사이에 아, 예, 예, 상장한 ETF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상장하는 ETF의 트렌드를 읽으면서 ETF를 운용하시는 운용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코덱스에서 미국 ETF 산업, 코세프에서도 미국 ETF 산업 어떻게 보면 일종의 플랫폼 기업들이거든요. 지수 만들고 데이터 제공하고 거래소 역할하고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니까 일종의 약간 좀 플랫폼 산업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타이거의 미국 S&P 500 배당 기조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노블이라는 ETF를 한국판으로 바꾼 거예요. 예, 노블이라는 ETF도 굉장히 한국 그 투자들이 매매를 많이 하시는 그런 ETF거든요. 배당 기조. 예, 네, 그리고 네, 그리고 타임폴리오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타임폴리오가 드디어 S&P 500을 이기겠다. 나스닥 100을 이기겠다. 이런 ETF도 두 종을 출시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플랫폼 예, 플랫폼도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테마 중에 하나예요. 참고로 플랫폼 테마 같은 경우에는 SF플러스 강방천 회장님께서 SF플러스가 글로벌 플랫폼, 국내 플랫폼 두 종의 ETF를 상장했고요. 그리고 또 빠지지 않는 단골 손님 메타버스가 있죠. 예, 메타버스 차이나 메타버스입니다. 참고로 미국 메타버스는 플랫폼, 한국 메타버스는 컨텐츠, 그리고 중국 메타버스는 장비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특색이 있으니까 그것 좀 헤아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타이거에서도 나스닥 100인데 나스닥 100은 그 금융주를 뺀 시가총액 상위 1등부터 100등이거든요. 넥스트 100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니까 그 101등부터 200등까지 아, 예, 그 종목들을 쪼개가지고 어찌 보면은 나스닥 중형주 ETF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ETF가 최근에 상장했고 그리고 아리랑에서 대체 투자 아마 이것도 제가 IFC는 누구 겁니까? 예, IFC는 브룩스필드라는 아, 예, 자산운용사 겁니다. 그 운용사가 들어가 있는 ETF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거래량 잠깐 보시면은요 거래량이 그 상장 초기긴 하지만 이렇게 시장이 좀 힘든 시기라면 저는 10만 주 많아봤자 20만 주 정도 거래되면 잘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코덱스 미국 ETF 산업도 33만 주가 거래가 됐고요. 타이거의 배당 기적도 27만 주가 거래가 됐어요. 네. 네, 이런 거 감안했을 때는 어우 이 정도 시장에서 이 정도 거래량이 그래서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트렌드 이런 신규 상장 ETF 그리고 개인들도 이런 신규 상장 ETF에 좀 관심을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점까지 한번 가볍게 훑어드렸고요.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ETF 수급을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가지고 ETF 수급도 좀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ETF 수급은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것은 은행이 어떤 ETF를 사는지를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은행이고요. 오늘 날짜입니다. 은행이 제일 많이 산 게 솔 신한자산의 코스피 200 토탈리턴 ETF를 가장 많이 샀어요. 탁프로님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게 99억이거든. 99억 9994만 이렇게 산 이유는 뭘까요? 왜 100억을 안 넘겼을까요? 아니 혹시 매니저시니까 예,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혹시 100억어치는 거의 예, 샀는데 예, 100억은 넘기면 뭐 신고해야 됩니까? 아닐 것 같은데 네. 저거는 그 약간 블락으로 산 것 같은데 예, 저도 그럴 가능성이 네. 좀 높은 저거는 K블락 같은 걸로 산 걸 거예요. 네네. 90 근액 맞춰가지고 9,900 그게 이제 금액에 맞춘 게 아니고 네. 그 주수에 맞춰가지고 네. K블락으로 돌린 겁니다. 네. 금융투자회랑 이렇게 해서 네. 아, 그러니까 네. 이제 얼마치 사겠다가 아니라 네. 딱 몇 주를 사겠다. 네. 그러다 보니까 뚝딱 저렇게 떨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화면 조금만 더 띄워주시면요. 은행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요. 보수적인 투자라는 말은 뭐냐면 시장을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솔 200, 코스피 200이고요. 코덱스 200, 당연히 코스피 200이고요. 네. 밑에 있는 하나로 200, 당연히 코스피 200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개별 종목 못하겠다. 근데 한국 주식이 싼 건 맞는 것 같다. 네. 그렇지만 개별 종목은 리스크가 너무 많고 또 실적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개별 종목 또는 개별 테마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마켓으로 접근하겠다. 저는 그런 의지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앞서서 타이거가 배당 귀족 ETF를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보시면 킨덱스 한투운용에서 미국 고배당 S&P라는 SCHD라는 또 유명한 대표적인 고배당 ETF가 있거든요. 이게 은행권 순매수 순위로 따지면 5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은행권에서는 네. 생각이 명확해요. 한국 주식 밸류에이션적으로는 싼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지만 개별 종목이나 개별 테마 또는 섹터로 접근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 그러면 그냥 코스피 200을 사겠다. 네. 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어수선하니까 역시 믿을 만한 것은 고배당이야. 커버드 코리아. 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서 그거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요. 개인은 한결같아요. 한결같아요. 무조건 장 빠지면 S&P 500, 나스닥 100. 여기 보시면은 오늘 미국장이 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네. 뭐 레버리지는 뭐 파생형이니까 일단 제껴두고요. 예, 개인 순매수 2등이 나스닥 100 ETF, 3등이 S&P 500. 그리고 인버스는 파생이니까 일단 제껴두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그리고 미국 테크 탑 10, 그 나스닥 레버리지. 역시 개인 투자들의 최근 매매는 미국장이 좀 많이 빠지거나 그러면은 정말 와 어마무시하게 순매수가 들어오는 게 발견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좀 네. 걱정스럽기도 하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법칙이 최근 두 달 사이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탄소배출권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네. 많이 오르고 오늘 좀 빠졌어요. 그랬더니 여지없이 탄소배출권 순매수에 개인 순매수가 탄소배출권 ETF 순매수 상위에 네. 딱 잡히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저렇게 해서 미국 나스닥 100이든 뭐 S&P 200 뭐 이런 게 샀다 쳐요. 네. 많이 사면 살수록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겁니까? 일단은 사게 되면은요 LP가 호가를 공급하고요. LP는 그 호가를 공급해준 만큼 포지션이 노출되기 때문에 일단은 나스닥 선물을 삽니다. 네, 지금 거래되는 네? 한국 시장에 거래되는 나스닥 선물로서 해지를 하기 때문에 당장 돈이 빠져나가진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아... 결국에는 나가는 거죠. 네, 결국엔 나가죠. 결국엔 나가죠. 네, 결국엔 네, 나가죠. 네. 결국에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2019년도 그 줌에서 팬데믹 때 들어오신 분들을 보면 제가 이제 제 주변에 많지 않은데 얘기를 해보면 되게 놀라는 게 많아요. 제가 깜짝 놀래요. 그 엄청난 미국에 대한 그 강한 확신 예. 정말 무서운 컨빅션. 무조건 오른다. 미국은 언젠가는 무조건 오른다. 근데 그동안 그래 왔죠. 근데 10년 한테 15년? 10년 이런 어떤 크라이시스 왔을 땐 네. 미국이 한국보다 더 빠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한 두 번 봤거든요. 보면서 제가 한 15년 6년 보면서 그리고 미국이 아예 안 오르는 구간도 있어요. 한 2, 3년 동안. 물론 종목마다 다르긴 한데. 그래서 저는 다시 물론 애플과 테슬라 이런 회사들이 다시 이제 V자는 모르겠지만 반등한다고 보는데 조금 이제 너무 강한 확신은 조금은 이럴 때는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계속 듭니다. 아, 네. 저도 이제 넷플릭스 이런 거 보면서 반등을 해도 과연
내 원금은 회복하는 수준까지 반등을 할까? 뭐 그런 의구심들이 지금 조금 조금 스물스물 생기고 있거든요. 네. 아, 넷플릭스 투자하셨어요? 아니요, 넷플릭스 ELS. ELS. 네네네. 아. 그리고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 예. 네, 페이스북도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죠. 저도 이제 그런 의구심들이 스물스물 생겨나고 있으니까 아, 저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골드만삭스에서 어제 보고서가 나왔어요. S&P 500 전망 관련한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거 잠깐 제가 띄워보겠습니다. 화면 네.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예, GS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GS 아닙니다. 골드만삭스의 약자고요. S&P 500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4,700포인트를 제시를 했었는데 4,300포인트로 대략 한 400포인트 정도 낮췄고요. 지금 S&P가 4,000포인트 수준이니까 지금 대비해서 업사이드는 대략 한 뭐 10% 조금 안 되는 그 정도 업사이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향 전망의 배경인데요. 근데 뭐 저도 이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올까 봐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보고서를 봤거든요. 다행히 제가 빨간색으로 좀 박스를 쳐놨는데 상기 베이스라인의 예상치는 경기 침체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PER은 17.1배를 적용하였다. 그러면 왜 낮췄냐? 금리,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였다. 참고로 금리는 주식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 할인 요소이기 때문에 금리, 실질 금리를 작년에는 마이너스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플러스 수준으로 높였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밸류에이션을 조정을 했고 경기 침체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의 전망 하향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 내용을 조금만 더 뜯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어떤 업종 쪽으로 EPS 조정을 했는지도 좀 적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올해 EPS가 늘어나는 업종은 에너지,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메터리얼, 소재, 그리고 리츠, 부동산, 그리고 컨슈머 이런 쪽으로 EPS 전망이 좀 늘어날 거다. 그리고 나머지 쪽들은 IT라든지 이런 쪽은 그 EPS 전망이 좀 축소될 거다. 그런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지금 뭐 탁프로님께서 미국장에 대한 얘기 해주셨는데 이런 보고서들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보고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제가 한국투자증권 장현철 애널리스트가 오늘 자산배분 보고서를 갖고 왔길래 한번 그 비교를 하려고 한번 갖고 왔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주식에 대한 선호도입니다. 한국이나 미국 주식에 대한 한국투자증권의 선호도는 확대로 비중을 많이 그 비중을 좀 높여놨고요. 네. 비중 높여놓은 거에 근거도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기업 이익의 개선세는 아직까지 깨지지 않았다. 예. 뭐 그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한국이나 미국 주식에 대해서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골드만삭스나 한국투자증권의 의견을 지금 시장에서는 참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 의견까지. 네. 네. 오늘 이 정도 보면 될까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네. 예, 제가 뭐 ETF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글로벌 ETF도 많이 봐요. 글로벌 네. ETF 많이 보고 글로벌 ETF에서 어떤 ETF가 상장되는지 이런 것도 많이 보는데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KB증권에 요즘 글로벌 ETF 커버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예, 어우 이런 식으로 글로벌 주식 여기 보이시나요? 지구본, 글로벌 채권, 뭐 마치 문서, 원유 이 시추선 그 시추하는 기계, 골드는 골드바, 그리고 한국 주식은 아 또 호랑이를 그리셨네요. 아 제가 타이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코덱스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미국 주식 그러면서 또 비둘기를 또 그려놓으셨어요. 미국 주식이? 예 아마 뭐 비둘기가 지금 하도 그 예 하도 이제 매들이 설치니까 아마 좀 뭐 독수리인가요? 독수리 저 독수리로 예. 보이는데 예. 독수리 제작이 본부장님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아, 저는 비둘기로 보는 바람이 있어가지고 아 비둘기 예. 그리고 유럽 주식 그리스 신전 와 이런 식으로 와 너무 아기자기하게 그 아이콘화한 거예요. 예, 자산과 이런 것들을 그려가지고 아 정말 혹시 정영주 애널리스트 보고서 나오시면 한번 꼭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비주얼 여기 제일 웃겼던 게 중국 주식이었어요. 팬더네. 아 판다. 네. 중국 주식에 팬더를 그려놓으셨어요. 네. 아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요즘 애널리스트들 정말 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얼핏 했습니다. 야 나스닥 세 배는 완전 불이네 불. 예, 예. 그리고 마이너스 세 배는 얼음이고. 예. 요 얘기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요. 제가 요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미국에 또 신규 상장 ETF가 또 5월 달에 신규 상장 됐어요. 한 10개 정도 신규 상장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알만한 그런 좀 그 투자 인사이트를 좀 뽑을 만한 ETF를 제가 가지고 왔고요. 한 6개 정도 갖고 왔는데 뭐 골드만삭스에서는 텍스 영향을 최소화하는
텍스. 미국은 주식 양도세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텍스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ETF를 출시를 했더라고요. 네. 아마 내년에 금융투자 소득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금융투자 소득세가 도입된다면 저희 ETF 업계도 이런 텍스를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의 상품을 ETF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첫 번째로 해왔고요. 두 번째 글로벌 X인데 친환경 건물. 와, 저는 정말 이 정도까지 테마가 진화할 수 있나? 친환경 이, 건물. 예, 마치 뭐 지금 이 파크원 건물에도 굉장히 뭐 나무도 많이 심고 또 공기청정 시스템도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런 친환경 건물들이 자꾸 생겨날 거고 그렇다면 친환경 건물을 지을 때 어떤 업종이 아니면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 거냐 이런 ETF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뭐 주로 어디에 투자하려나요? 그럼 글쎄요. 제가 종목까지는 안 봤는데요. 네. 종목도 다음번에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아이셰어스가 에그테크. 최근에 뭐 농산물 가격이 워낙 급등하다 보니까 네. 에그테크, 혁신식품, 뭐 대체육, 뭐 농업기술 이런 쪽으로 또 ETF가 상장을 했고요. 아이셰어스에서는 블록체인, 그리고 프로셰어스에서는 항공, 해상, 육상, 운송 관련된 중개 시스템. 저도 뭔진 잘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배를 보냈을 때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뭐 최적의 노선으로 가고 최적의 화물을 싣고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는 시스템 관련된 그런 쪽 투자하는 ETF인가 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상장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페이서라는 데에서는 온라인 갬블 그리고 비디오 게임, e스포츠 관련된 그런 ETF도 등장을 하는 거 봐서는 역시 정말 미국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모든 걸 다 ETF로 만드는구나 그런 좀 감명을 좀 받았습니다. 우리도 한번 만들기 좀 쉽게 해주면 저런 것 이상으로 아마 상상 초월의 ETF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이제 친환경 믿습니다. 건물 이런 거 어떠세요? 탁프로님? 친환경 건물. 네. 친환경 조선, 친환경 건물. 네. 너무 많아가지고 예, 방금 또 앞서 방송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럽에서는 네.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 지붕에다가 뭘 깐다 그랬었죠? 태양광? 네, 태양광. 네. 그래서 그런 날들이 머지 않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중에 저는 친환경 건물 이런 거에 좀 감명을 받았습니다. 네. 막걸리 관련 ETF 이런 거 어때요? 막걸리요? 네. 전통주나 막 아 전통주 네. 아 그거는 괜찮고 장수 막걸리 같은 네, 국순당 거 IPO 시켜가지고 안 네. 하겠지만 네, 네. 마진이 뭐 50% 넘을 거예요. 아 그래요? 뭔가 네. 그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회사들이 대체로 규모들은 좀 작고 그리고 또 유한 회사 작지 않을 겁니다. 네. 작지 않을 거예요. 네네. 대부분 조합 이런 그렇죠. 식으로 달성되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쉽지는 않을 건데 예, 예. 네. 전통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조금 네. 좀 판매량이 좀 늘고 있다고 해서 아 최근에 네. 저희 사내 게시판에 와인 ETF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냐 뭐 그런 아이디어가 와인은 글로벌리 네. 와인 ETF는 좀 있잖아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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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전 막걸리 ETF 없어요. 아 막걸리 ETF. 예. 아, 그럼 코리아 와인 ETF. 구독 경제 예. 지금 구독으로 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전통주. 내가 한 달에 뭐 한 몇만 원 내면 매번 바꿔가지고 두세 병씩 줘요. 아하, 제가 그래요? 하고 있는 거 아닌데 제 후배가 하고 있는데. 아 근데 그 만족도 높더라고. 술이 온라인 거래가 가능한가요? 전통주는 가능. 아 전통주는. 막걸리랑 이런 전통주는 네. 가능하게 돼 있어요. 맥주 소주 이런 건 안 돼요. 아, 네. 아 좋은 박제범의 원소주 네. 가능. 예. 네. 그러면 코리아 와인 원소주는 네. 모르겠네. 네. 원소주 코리아 와인이라고 하면 가능해요? 네. 아무튼 전통주니까. 그 전통주로 네. 이제 아, 네. 등록을 했는 모양입니다. 네. 자 오늘은 네. 그러면 최창규 본부장 여기까지 듣고요. 내일은 김도영 팀장이 나올 겁니다. 네, 후배님 또 네. 보내십니다. 네. 오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고 무식하고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네.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 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